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튜너를 이용한 수쿱의 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쿱은 텅잉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요에 사용될 때에는 때에 따라서 소절의 첫 음에 텅잉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랫니를 내려 음을 낮춘 상태에서 시작하여 원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랫니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래 입술은 리드에 밀착하고 아랫니를 내려서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서브톤의 느낌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튜너를 이용하여 넥과 마우스피스만 가지고 우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음종을 낼 수 있는 발음 으, 내려주는 발음 아, 다시 원음종으로 올려주는 발음 으, 혹은 우, 오, 우를 연상하면서 밴딩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밴딩의 두 번째 발음 아를 연상하면서 소리를 내쉬고 올려주는 발음 으를 연상하면서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이때 입술은 리드에 밀착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서브톤의 느낌으로 시작하면 훨씬 더 쉽게 소리를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은 교재의 튜너 사진의 빨간 선과 같이 아래 방향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얀 선이 나오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면서 아래치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튜너의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튜너의 하얀색 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선이 일정하게 나온다면 이번엔 세 종류로 나뉘어서 스쿱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쿱 연습은 가요를 연주할 때 첫 음에 텅잉 없이 스쿱을 하는 연습입니다. 넥과 마우스피스로 연습한 것처럼 바디를 조합해서 텅잉을 없이 아으 혹은 오우의 발음을 연상하면서 각 음마다 연습을 해줍니다. 이때 참고하실 점은 서브톤의 느낌으로 시작하여 원 음정으로 올라가주면 훨씬 더 느낌을 좋게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컷 연습은 텅잉으로 시작하여서 아의 발음을 연상하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첫 번째에는 텅잉 없이 수컷을 한 경우고 두 번째는 텅잉으로 시작하여 수컷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발음은 아의 발음에 텅잉의 발음을 넣어서 타우 혹은 따우, 토우 이 정도의 발음을 연상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음마다 스쿱을 텅잉을 넣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쿱의 종류는 멜로디 흐름상 앞에 음을 보조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음에서 스쿱 음으로 넘어가는 연습인데 이때의 발음은 앞에 보조음은 으, 원래 음정을 내야 되니까 으의 발음을 연상하시고 뒤에 스쿱 음은 아, 으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으, 아, 으 혹은 우, 오, 우 밴딩의 발음이 연결해서 나오면 보조음과 스쿱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연습하셔야 될 것은 키밴딩인데 키를 열 때 천천히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입은 으, 아, 으, 우, 오, 우 하면서 음정을 변화시켜주고 운지는 손가락은 천천히 열면서 글리산도의 형태를 연상하시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2도 보조음, 3도 보조음부터 6도 보조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래의 멜로디 흐름상 연결을 했을 때 이 키밴딩을 사용하는 것은 운지가 열릴 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닫히는 운지에서는 키밴딩을 사용하시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닫힐 때에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릴 때에만 적용해서 연습을 하시고 스쿱을 운지가 닫히는 운지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스쿱 혹은 2번에 해당하는 스쿱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영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책에 보시면 파장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어느 시점에 손가락이 천천히 열리는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음 끝머리에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뒤따라서 손가락이 천천히 열리고 스쿱의 발음 아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에 1번, 2번의 스쿱의 형태보다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 스쿱 연습을 해놓으시면 노래에 직접 적용했을 때 좀 더 매력적인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쿱의 세 종류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곡에 나만의 스쿱을 이용하여서 표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